그치? 절교하는 게 낫겠지? 아니 절교하는 거 하지 마. 나빠 나빠. 넌 뭐야? 난 철중이야. 하나 둘 셋 야! 안녕하세요. 학교를 다니다 보면 짜증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제가 생각한 짜증나는 친구 유형 9가지를 모아봤는데요. 같이 보실래요? 아, 안녕? 나 매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? 에? 나 돈 없어. 그래? 에이, 그럼 내가 사줄게. 어? 그래? 어? 아, 맛있겠다. 이제 슬슬 먹어볼까? 아! 오, 맛있겠다, 요리야. 나 한 입만. 그래? 한 입 먹어. 그래, 한 입 먹을게. 출발! 나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데! 요리야. 미순아. 매점 갈래, 요리야? 그래. 같이 가자. 이게 맛이요? 이 냄새. 매점 냄새 정말 좋아. 이것도 사고, 이것도 사고, 이것도 사야지. 아주머니 어디 가셨네? 여기요. 이거 계산이요. 아, 난 배가 안 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사야지. 야, 뭐해? 계산 안 해? 어? 네 건 네가 사는 거 아니야? 진짜. 나 맨날 돈 없는 거 알잖아. 야,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? 맨날 내가 사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너 진짜 와? 씨, 우리 절교해. 가지마, 지가봐. 숙제가 어디까지 왔지? 요루야, 진짜 미안한데 돈 빌려줄 수 있어? 얼마? 5,000원만. 그래? 여기. 고마워. 아이고 배야. 아이고. 요루야. 미안한데 1,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? 뭐야? 바로 어제 5,000원 빌려놓고 얘가 잊어버렸나? 에이, 아무리 그래도 넌 빌려간 건 기억하고 있겠지? 그래, 여기. 어머, 땡큐, 땡큐. 얘들아, 얘들아. 이거 봐라, 나 신발 샀다. 저기 있잖아. 혹시 내 돈 언제 돌려줄 거야? 응? 야, 내가 너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? 얼만데? 뭐? 기억도 못하고 있어? 어머, 얘 봐라. 완전 뭐 도둑처럼 만드는데? 아, 그까짓 거 얼만데? 6,000원이잖아! 어이? 내가 언제 네 돈을 떼먹는데? 6,000원 가지고 쪼잔하게 굳네? 완전 어이없어. 야, 어이없는 건 나거든? 내가 말하기 전까지 한마디도 없고 기억도 못했으면서! 그게 바로 도둑이지 뭐야! 우리 절교해! 여러분들도 빌린 사람은 잊어도 빌려준 사람은 안 잊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! 잉순아, 이거 봐. 이번에 엄마가 나 핸드폰 사줬다? 부럽다. 짜증나. 맞다. 그리고 이 오빠도 잘생겼지. 이 오빠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. 계속 나한테 연락하는 거 있지. 어쩌라고. 짜증나게. 너 왜 그래?
그냥 몰라. 나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어. 뭐? 민수아, 너 나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친구가 됐음. 친구가 좋은 일 생겼으면 축하를 해줘야지. 어? 너 진짜 너무하다. 우리 절규해. 지만 잘난 줄 알아 맨날. 아 진짜 단순했잖아. 내가 어제 BTS 오빠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세상에 세상에 완전 대박 답장이 온 거 있지. 응? 응? 어?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 BTS 오빠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? 아 뭐야 너 내 얘기 듣고 있어? 응? 어어어 듣고 있어. 그래요. 아 맞다! 대박! 완전 대박! 내가 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틴트를 샀거든? 색깔이 너무 이뻐서 또 사고 또 샀는데! 너도 이거 하나 사라! 봐봐! 타! 이거 봐! 내 입술 완전 대박이지! 그리고 나 어제 엄마한테 혼났어! 아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! 아 우리 엄마는 너무 나의 성적에 집착하시는 편이야! 그런데 내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 안 그러니까 돼?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집착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해. 아 맞다. 아 유루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그러니까 아, 진짜 아빠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아, 나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. 우리 절규해. 넌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너 진짜 싫어 미워. 어? 야 요루야. 어? 야 요루야, 우리 반 니순이 좀 별로지 않아? 애가 냄새도 나고 좀 별로인 것 같아. 그랬나? 아야야 들어봐. 어? 그리고 걔가 다른 반 옆반 오빠랑 사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학교 오빠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어. 그런데 그거 확실한 거 맞아? 그거야 모르지? 그래 어? 아이 단순히 왔구나. 응?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. 아이 방금 요루루가 나가면서 너 참 못생겼다고 그렇게 뒷담을 까더라. 응? 뭐? 아, 걔가 그렇게 뒷담을 했단 말이야? 그래. 너 변소에 있으니까 똥냄새가 그렇게 독하대. 아유. 진짜 열받네. 아, 걔도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. 그치. 참 못생겼지, 쟤도. 핑크머리 해가지고, 진짜. 야! 어? 야, 탱탱이 너! 너 내 뒷담화도 해? 어떻게 넌 잊지 않은 일 해가지고 지금 단순이랑 나랑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어? 너 진짜 안 되겠다. 너 진짜 절규야, 절규! 뭐래니? 뭐 쟤는 목청이 왜 저렇게 크니? 그러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. 깔깔깔깔깔깔깔깔. 아 드디어 학교 끝났네. 야야야야 리순아 우리 이제 학교도 끝났는데 분식집 가자. 분식집. 너 왜 그래? 너 혹시 삐졌어? 응? 아 왜 그래? 아 말해봐. 뭐 때문에 그런데? 혹시 아까 급식실에서 나보다 소세지 하나 덜 못 받아서 그래? 아니? 에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. 맞으면서 응? 아니라고! 말 하지 마! 난 삐진 거 아니니까! 댄젤러스 자식 프린스맨! 도대체 그럼 왜 삐진 거야! 왜 말을 안 해주는데! 말을 해야 사과를 하지! 당장아! 우리 절규해! 요르르,
나 요즘에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? 안 빠진 것 같은데? 뭐? 근데 내가 봐도 좀 빠진 것 같긴 해. 그래?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좀 찐 것 같은데? 아! 나 그리고 연예인 블랙핑크 닮지 않았어?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래? 아 교회 오빠들이. 아, 나 좀 닮았지? 아니. 어? 아닌데 나 닮았다고 했는데. 아, 네가 눈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? 잘 봐봐. 닮았다. 역시 난 닮았다니까. 아 맞아 요리야. 나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카톡을 뭐라고 보낼까 고민돼. 헤어지자고 할까? 그래, 걔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. 그게 나을 것 같아. 그래? 역시 미안하다고 해야겠어. 미안해. 야! 너 답을 네가 알아서 정해놨으면서 왜 물어봐? 진짜 짜증나. 우리 절교해, 절교. 그치, 절교하는 게 낫겠지? 아니, 절교하는 거 하지 마. 나빠. 넌 뭐야? 난 철중이야. 야, 인순아. 이거 비밀인데 나 사실 어렸을 때 쌍수했다? 너랑 제일 친하니까 말해주는 거야, 알았지? 그렇구나. 비밀 꼭 지킬게. 기득카득 전화 치. 왔어. 야 요리루, 너 쌍수했다며. 카득카득 쌍루루 기득카득. 어? 쌍수 요르루, 쌍수 요르루. 너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지금 보니까 약간 지금 수세티가 나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봐 얘들아, 여기 선 있어. 그러네. 지렁이 두 마리 기득카득. 주름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. 기득카득. 얘들아 좋은 아침. 기득카득. 왔구나. 야! 응? 야 인순이, 니가 다 말했지? 뭘? 나 쌍수한 거! 아니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. 쌍수는 화장 정도지. 내가 비밀이라 했잖아! 아, 비밀이라 하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건데! 아, 진짜 짜증나! 우리 절교해! 어머, 나 우리 아빠의 친구의 아들의 사촌 동생이 BTS 방탄 오빠의 비 오빠라서 그 오빠랑 만나서 밥 먹었잖아. 진짜 좋았겠다. 사진 같이 찍었어? 아이 너무 바쁘고 또 사생활 침해라서 안 찍었지. 하긴 연예인이니까. 그러면 야, 너 BTS 오빠들이랑 친하다며 한 번만 전화해보면 안 돼? 그거는 좀 나중에 해줄게. 너 거짓말이지? 응? 저번에도 BTS한테 받았다고, 그 사인 받았다고 자랑 한창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네가 직접 한 사인이었잖아. 진짜 너 호언증이야, 호언증. 우리 절교이 거짓말 됐냐? 진짜인데? 오늘 상황극 보면서 여러분들은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였나요?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런 친구들이 되면 안 돼요! 그럼 이만 뿅! 뿅!